8년 전에 이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마음이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을 와서 이 참담함에 놀랬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8년 전부터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안이라고 방일할 때 한국 불교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늘 포교만이 한국 불교의 살길이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한국 불교에 나갈 길을 틈나는 대로 제시하고, 또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실천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는 이곳에 오신 분들, 또는 걷고 있는 마음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 불교 중흥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의 관광 유적지로만 보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참담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발심하기를 기원합니다.